매력이 한 번에 적당하시나요? 각자 적당하시나요? 됐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신이 나네요. 진짜 오랜만에 오지 않았나? 맞아. 저번 앨범 준비할 때 저희 왔던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야, 너무 안 되었어. 이렇게 또 창원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에버글로가 여기 오랜만에 다시 오니까 그때로 다시 뭔가 돌아가고 그냥 맞아, 약간 데자뷰 같은데 맞아, 맞아. 와 그때 제가 시골을 진짜 땅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온다 씨가 하니까 온다가 아주 그냥 나이스 볼을 던지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던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운동신경 있는 편이라서 땅볼 안 나올 거라는 그런 나름의 자신감. 화이팅!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너스 화이팅! 저희가 또 이제 모든 빠지신 분들을 위해 따로 일단 오랜만에 이 다이너스 경기를 또 보러 오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설레고 그리고 사실 이 경기장 굉장히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잘 뼈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너스 화이팅! 땅으로 안 던지고 위로 던지는 게 차라리 나아. 이렇게 날아가니까 위로 너무 위로 말고 그냥 이렇게 던져. 화이팅! 수영 언니가 팀을 준 게 그냥 던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를 그냥 보고 따라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영상 보고 많이 따라했어요. 더 잘 휘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조금 샘솟고 있는데 이게 근자감일지 아니면은 정말 경험에서 나온 우러나온 그런 느낌일지 한번 오늘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떨렸는데 제가 사실 시구를 진짜 처음 해보거든요. 그냥 평소에도 공을 던져본 적이 없는데 야구공을 근데 진짜 떨렸는데 제가 생각보다 운동 신경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공이 무사히 이렇게 던져져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고 또 이 기원을 담아서 오늘 다이너스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한테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훨씬 잘한 것 같아요. 언니는 잘했어요. 제가 그 전에 약간 더 잘 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그런 근자감이 든다고 했잖아요.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근자감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잘 스윙할 수 있도록 연습해 오겠습니다.
시연 언니가 저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을 좀 더 잘 던진 온다가 어머 시연 언니 온다 온다가 좀 더 잘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얻으셨다면 너무 다행일 것 같아요. 오늘 경기 힘내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뭔가 이게 찾는 비결은 딱히 없는데 그냥 저희 팬분들 이제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딱 보여요 눈으로.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제 팬분들 보다가 뭔가 느낌이 왔을 때 아 저기다 이렇게 하고 보면은 카메라를 들어주면 딱 알 수 있죠. 저희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포에버랑 멀리서도 찾을 수 있어요. 저희 다 보인답니다.